유하.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미사일 가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자막 대신 목소리로 설명을 곁들이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삥 활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포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삥각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공격 베이스에서 큰 2층 1번 창문에 노즐빙을 까는 장면입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이렇게 등을 진 후에 아래 갈색 건물 모서리 수직으로 올라와서 왼쪽 건물 모퉁이와 90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프 하나, 둘.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이 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스타트 하자마자 까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큰 중간을 돌아서 셔터 쪽으로 방어하러 오는 수비진들 눈을 먼저 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 둘. 자, 까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점프 한번 하고 두 번째 제일 높은 지점에서 까주셔야지 이렇게 골이 납니다. 자, 첫 번째 공격 베이스에서 깠으면은 두 번째는 상걸. 상걸에서 노즈핀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좀 전과는 다르게 뒤로 달리면서 까는 각술입니다. 선을 맞추고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검은색에서 왼쪽 진한 벽돌에 왼쪽으로 쭉 옵니다. 자, 여기서 뒤로 점프하면서 자, 꼬리. 자, 이 빙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1창 노즐빙이랑 다르게 조금 길게 왔죠. 이러면은 스나들이 이제 옆을 패스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먹일 수가 있어요. 삼박도 마찬가지. 삥이 이렇게 길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다 먹습니다. 다만 이 가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숙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굉장히 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셔핑 사다리 껴서 1번 창문으로 꼬니시키기. 자, 왼쪽으로 달리면서 수척. 이게 기본적인 삥이죠. 자, 한 번 더. 이렇게 낑기는 것만 잘해도 거의 90%는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은 상거리 차 앞에서 셔터 코핑. 이거는 조금 더 높게 튀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상거리 차 뒤에서 1번 창문 빅멍이. 이건 살짝 낮죠. 아까보다 방금 전에 깐 거는 폭을 까도 죽습니다. 1번 창에 괜찮죠. 그리고 필살기 개구에서 옆으로 삥을 까는 건데요. 이렇게 삥을 까서 자간에 가설 때, 설 때, 그리고 방어 베이스 스나, 그리고 옆 난간에서 지키는 수비 멤버들까지 싹 다 삥을 먹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직 삥이죠. 보시면은 밑에 긴 구름, 그리고 위에 짧은 구름, 짧은 구름의 맨 오른쪽, 거기서 밑에 구름과 경계선 사이, 에임을 갖다 댄 다음에 점프 뛰면서 이렇게 길게 터져요. 자, 보시다시피 설 때도 먹고 가설 때 뭐 엘박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옆 멤버들 이거는 폭으로 까도 괜찮아요. 폭에서 폭으로 까도 한 번씩 킵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베이스 스나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셔터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좀 화끈하게
궤도를 한번 가고 싶다. 노란 색깔 맞추고 미사일에 삥을 까서 딥빙으로 흔적까지. 야무지죠? 그 다음은 옆에 와서 하얀 색깔 선에 맞춰서 폭 그리고 삥 입구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제 작디로 가서 자간 들어가는 각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창문에서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대고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차대에서 요게 좀 까다로 잘 봐야 돼요. 요거는 동그란 요 구름 있죠. 맨 위에 구름 구름에서 좌측 끝부분 빈 공간에다가 멈춰놓고 던집니다. 흔히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까는 곱빙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엘박빙은 초록색깔 맨 우측에 12시 에임을 갖다 대고 왼쪽으로 뛰면서 달리면서 던지고 그러면 저는 안 맞고 적은 맞고 그 다음은 이거는 거의 쓰는 분이 잘 없는데 작대에서 적배빙 까기. 먼저 컨트의 맨 좌측 하얀색깔 선에 맞춘 다음에 검은색깔 창문 에임을 갖다 대고 우측으로 점프 튀면서 투척. 그러면 보세요. 스나는 이렇게 자가 영문도 모르고 삥 먹는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제일 어려운데 울베에서 아 참고로 이 상황은 적들이 셔터 다 들어와가지고 큰 중간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높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큰 중간에 와서 큰 울베까지 뛰어오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빨리 드물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적들이 셔틀을 들어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이 까는 핑이죠. 자 여기 박스 앞에서 보시면 에임을 박스 쪽으로 해서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수직으로 올려야 돼요. 박스 위 터지고 있겠네. 대기간에 던져서 탕. 그러면 셔터 들어온 사람들이랑 근설대도 다 먹겠죠. 그리고 이건 고전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쪽문 붙어서 대기간에 살짝 숙여주고 네 그러면 큰설대 다 먹죠.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저기 어디야 큰 삼박 쪽 저 뒤쪽에 터지는 빙입니다. 오른쪽 가설대 기계 껴서 우측으로 걸어가면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방금 제가 피했지만 그냥 달려가도 이 미사일 때문에 저는 가리고 적들은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역으로 맞빙. 끈적에서 적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대기간에 이렇게 맞빙을 까준 겁니다. 더 좋은 거는 윗박스에 터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 설대에서 끈적 맞빙 까는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박스에서 셔터 빙 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궤도 가면서 까는 방법. 이거는 앉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신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던질 때 D키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측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럼통에 터지는 거예요. 9시 에임을 저기 배기관과 그 밑에 선 보이죠? 지난 선 그 사이에 이제 흔히 낑가 놓고 자 갑니다. 이거는 폭을 까도 굉장히 좋아요. 폭을 까도 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뭐 도움 사람들 다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간단한 지게차에서 셔터핑. 그리고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1번 창문 노즐핑.
박스, 그 창문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던지면 깔끔하죠. 보통 이 1번 창문 노을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셔터를 이렇게 막다 내놓고 보진 않잖아요. 이렇게 게임돼서 야금야금 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옆에서 작디 작업. 보시면은 제가 방금 가리켰죠? 세 번째 창문 가운데 점프해서 한번 걸치고 우측으로 달리면서 첫 번째 창문에 90도 달리면서 점프도 안 하고 그냥 까는 거예요. 이러면 자, 짝차는 당연히 맞고 짝디 차고도 맞고 창문에서 쪼는 스나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방어벨트에서 옆빙입니다. 이게 은근히 가기 어려워요. 보시면은 밑에 셔터 왼쪽 선 있죠? 이거부터 쭉 올라와서 구름이 있어요. 구름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잘 보시고 기억했다가 선을 통일해서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왼쪽 벽 맞고 우리 편이 옆에 누가 깠어?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방어 베이스에서 자간 막빙 점 가운데 세개 중에 가운데 점 위에 선에다가 던지면은 그냥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달려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짧게 차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던지는 거. 이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급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디 창문을 빠르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선물? 예. 네. 보시면은 대부분 각술은 90도 공식이에요, 이건. 밑에 선이랑 오른쪽 선 90도 딱 맞춰서 가운데다가 던지면은 꼬리 포기였으면은 다이겠죠. 그리고 설대 위에서 창문 이렇게 경계선 살짝 위에 던집니다. 들어갔죠? 가설대에서도 마찬가지 창문 위에 선보다 살짝 위에 경계선을 던지면은 들어가고요. 이거는 좀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뛰어가면서 튕겨서 창문에 넣기.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창문에 그냥 던져넣기. 자, 간단하죠? 자, 보시면은 한번더 튕겨서 넣기. 그 다음에 이삥두 개를 왜 제가 왜 깠냐면 이게 연막이 아니라 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기 등을 한번 돌리고 궤도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궤돌 방지 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네. 이거는 각술 작업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을 때 까는 거고. 자, 보시면은 이 검은색 진한 선이 있어요. 아까 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튕겨서 넣는 삥을 좀 던지기 어렵다 했잖아요. 이게 도로 2차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1차선, 오른쪽이 2차선. 2차선이죠. 삥을 2차선 상단에다가 던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90도. 2차선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왼쪽 창문이랑 90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꼭지점에 착 던지면 꼬리.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작대에서는 작대 먹었는데 창문에서 나를 쪼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난감하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위에 구름이 딱 멈춘 구간이 있어요. 6시 에임이랑 9시 에임이 딱 걸치게끔 해놓고 던지면 그대로 꼬리. 자, 지금까지는 삥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폭 활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방어 베이스에서 옆뛰는 애들 잡기. 셔터에서 야 옆뛰었다 옆뛰었다 하면은 이렇게 폭 까주면은
이제 옆 난간에랑 실랑이 버리다가 그냥 공짜로 길 챙기는 거죠.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옆에서 왼쪽으로 달리면서 창문 위에 폭을 까면 스나 자리에 폭이 딱 떨어지죠. 이러면 또길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작디 전반 각술인데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각술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이걸 연계하듯이 연속적으로 쓰시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입구폭 각술을 보여드립니다. 작디 차 끝부분에 수직으로 올라와서 하얀 색깔 테두리 위에 갈색 맞춘다는 느낌. 딱 맞췄죠? 그러면 입구폭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 바로, 자, 여기서 앉아서 A키 눌러서 왼쪽으로 가면서 컨테 뒤에 까야 됩니다. 그러면, 삥 먹고 컨테 뒤에 있는 사람이 꿰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차 오른쪽에 밑에서 터지는 각수. 그리고 창문에 넣는 각수. 그리고 아까 했지만, 삥 넣었지만 폭을 넣을 수도 있죠. 일단 작 전방에서 까는 장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작디 내려오면 무조건 하는 작업인데요. 운이 좋으면 이 길은 그냥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곧삥을 먼저 까주고 그 다음에 가설 때설때 폭을 하나씩 넣을 건데요. 폭 넣을 때이 경계선 있죠? 노란색이랑 천장이랑 벽이랑 천장이랑 이 경계선 살짝 위쪽을 에임 대고 넣어줘야 꼬린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건 해체 폭쓸 때도 좋겠죠? 이러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작두에서 옆 각술 왼쪽 걸으면서 A키 누르면서 흰색 끝부분을 던지면은 완벽하게 그래. 입구 나오다가 봉변사 당하는 게 솔직히 제일 기분 안 좋죠, 그죠? 이것도 괜찮은 각술인데요. 옆에서 개구리를 잡는 겁니다. 자, 왼쪽 세개 중에 검은 거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구름 끝부분에 대고 달리면서 점프. 그러면 개구도 그레이. 이것도 한 번씩 쓰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방어 베이스에서 작설 잡기. 자, 우측에서 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폭을 꼭 까야 돼. 그러면은 걸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폭을 살짝 윗부분에 까줍니다. 그러면 꼬리니까. 그리고 자, 이번엔 좌측에서 벽을 튕겨서 절대폭 잡기. 그 다음에 큰에서 백업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차에서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요. 흐늘배 계단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앞에 하얀색 박스가 천장이 보이지도 않게 딱 90도로 제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여기 검은색 제가 에임 가운데에 지금 검은 색깔 찍혀 있는 거를 왼쪽으로 수평으로 딱한 다음에 달리면서 던집니다. 이러면 꼬린인데 이 각술이 좋은 점은 작에서 이제 폭못 가게 하려고 계단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던지고 저는 또 상대방 이제 적까지 피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설을 해서 작디를 돌아서 작통 반셜을 나와서 옆에 왔다. 근데 해체폭을 까야 돼. 그럴 때 한번 염두에 두고, 자, 배기관 살짝 위쪽에 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점프 던지기.
이게 은근 어려운데 잘만 까시면은 팀원들한테 우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울배에서 큰 설대 복각이. 자, 배기관 위쪽에 하나, 둘, 두개선 갖다 대고 점프 던지기. 올인. 두 번째는 간단한 드럼에서.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면서 오른쪽 달리고 던진다. 별것도 없죠? 올인입니다. 이것보다 난이도가 살짝 높은 반샷. 경계선에 에임을 갖다 대고 점프. 잠시만요. 이 어디 가니? 아, 2층에서 까는 것도 보여줄게요. 자, 하나, 네 번째. 이번엔 네, 아까 세 번째였죠? 이번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유스 빨면서 던지기. 한번 더. 이거는 유스 탁 타면서 던지면은 아주 잘 들어가요. 시간이 없다. 던져야 돼. 2층 올라왔다. 이 포가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성능 뽑는가요? 네, 잘 던지네요. 그리고 아까 할려 했던 반셔 경계선에 점프해서 안 미끌리게 왼쪽으로 뛰면서. 자, 6시와 3시 에임을 딱 창문에 걸친 다음에 그냥 점프 안 하고 던지기만 하면 해체폭을 잡을 수가 있죠. 설치폭이든 해체폭이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개고에 있는 적을 폭으로 잡기. 보시면은 칸 맞추고 우측에 또 점처럼 박혀있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거. 네, 요거 그냥 달려가면서 툭. 아까 유스 던지기처럼 깔끔하죠? 이번에는 상권에서 1번 창문 각술. 자, 창문에 보이는 왼쪽 상단, 좌측 상단 모서리 끝에 에임을 두고 달려가면서 점프. 그 다음에 차 뒤에서 아까 삥 넣었던 거죠, 이거. 폭을 까면 마찬가지로 1창 다이. 자, 그리고 이번엔 개구 밑에서. 왼쪽 벽과 창문을 일치시킨 다음에 에임을 조금 더 위로 대서 점프 한 번만 살짝 하면서 탁 던지는 거예요. 점프 탁. 그리고 이번에는 공격배스에서 1창, 1번 창문 바로 다이시키기. 자, 점프해서 걸리게 만든 다음에 WD를 누르면서 에임을 걸쳐놓고 점프 던지기. 이거는 뭐 반응도 못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번에는 셔드럼 각술입니다. 먼저 상궐 차 앞에서 뒤로 달리면서 창문 위에 건물보다 살짝 위에 에임을 대고 뒤로 달리면서 살짝 까주면 그냥 간단하게 잡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이죠. 샷핑을 먼저 깐 상태에서 저기 삼박 뒤에 숨었을 때 삼박을 잡는 건데, 보시면은 경계선이 좀 다르죠. 좌측은 개구 바로 옆에 건물이고 우측은 그냥 천장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좌측에 벽에 맞지 않도록 천장 쪽으로 최대한 각을 줄여서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던져야지 삼박이 들어간답니다. 자, 보셨죠? 각을 최대한 좁혀야 되는 이유가 너무 오른쪽으로 던져도 삼박으로 안 들어가요. 그 다음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아는 사람 아는 제일 꿀팁, 2번 창문 스나 잡기.
반사 기둥 두개 중에 우측에, 우측 기둥에서 좌측 선을 제 앞에. 그리고 이 창문 세개 중에 또 검은 색깔이죠. 검은 색깔이 많이 거든. 에임을 지금 에임된 곳에 맞게 하려면은 조금 더 에임을 위쪽으로 가져가야겠죠. 자, 위쪽 가져간 상태에서 점프하면서 던진다. 그러면은 꼬니. 아주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여포. 그리고 옆에서 작디 입구포. 깔끔. 그리고 이제 짝디차 오른쪽. 이번에는 짜간 체크하는 스나. 뭐 돌격도 괜찮고요. 이 킬이 은근히 많이 쏠쏠해요, 이게. 자, 그 다음은 작디 차디 구레이. 보통 여부에서 작디 삥두 개를 깐 다음에 이 폭을 까면 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게 끝이 났는데요. 일단 미사일 각술은 제가 아는 대로 올려드렸고,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